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자, 최근 2차 전지주들이 강력히 시세를 뿜으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롯데그룹이 인수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를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강혜경 고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차홍선 대표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롯데그룹이 일진 머티리얼즈를 인수를 했죠. 그래서 사명을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로 바꿨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볼까요? 네. 그 첫 번째는 큰 그림을 한번 전략을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투자 전략인데 지금 현재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제가 볼 때 그거 보는 것도 중요한데 첫 번째는 미국의 전기차 기업인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경우가 매출액이 100조 원인데 100조 원이고 이제 단기 순이익률이 한 15% 13% 정도 됩니다. 13% 되는데 5년 뒤에 한 300조 원이 될 거다 이렇게 시장이 예상하고 있잖아요. 예상하고 있고 순이익률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근데 시가총액은 보면 한 800조 원, 한 750조 원에서 지금 머물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물론, 미국 현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이런데, 제가 볼 때는 주가가 보면은 흔히들 정답을 제시한다, 답을 제시한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테슬라가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높은 밸류에이션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전기차의 성장은 석유의 대항마이기 때문에, 물론 뒤에 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바이오 에탄올이라든지 바이오 디젤, 그 다음 수소 트럭, 태양광 풍력이 있지만은, 전기차의 성장은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을 중심으로 성장은 지속될 것 같아요. 중국조차도 러시아한테서 석유를 받지만은 전기차는 키우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전기차는 하나의 유행이 아니고 계속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로 머물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테슬라가 시세를 분출했고 좀 이제 약간 쉬어 있죠.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었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장을 했고 배터리 기업이 먼저 올라갔죠. 먼저 올라가고 지금 이제 시가총이 140조 원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보면 이제 양극재 기업들이 분출을 했죠. 양극재 기업이 분출했는데 흔히들 이제 시장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중요하다. 중요한데 그러면은 뭐 동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응급제, 동박, 분리막 전해에 길게 보면은 뭐 전고체 배터리까지 이게 다들 체인별로 지금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돈을 벌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오늘 정도도 말씀드리겠지만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단기 순이익률이 지금 7,300억 원 작년에 매출액에 단기 순이익이 한 단기 순이익 6%대 나왔단 말입니다. 꾸준히 흑자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게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테슬라는 2020년에 흑자를 유지했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예를 들면 동박도 이제 부각은 안 됐습니다. SKC 밑에 있는 SK 넥슬리스라는 그런 동박 기업이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일진 머티리얼즈였죠.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솔루 첨단 소재, 이런 동박기업이 전 세계 한 10개 정도 됩니다. 메이저 기업이. 꾸준히 돈을 벌더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또 한편을 보면 오늘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들 중에 하나가 최근에 보면은 예를 들면 포스코 홀딩스라는 기업도 있고, LG화학이라는 기업도 있고, 애경 케미칼이라는 기업도 있고, SK 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도 있고, 그게 뭐냐면은 이런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에서 이렇게 확산되는 분위기 같아요. 확산되는데 어디냐면은 오히려 이제 모회사도 있고 모회사도 하면서 자회사를 들고 있는 기업조차도 다들 분출하는 그런 형태가 보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저평가거든요. 그리고 오프닝까지 밀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64억 명 일제히 소비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뭐 실질적으로 2분기부터 3분기부터 주가는 그러니까 실적은 많이 나올 거고. 근데 대부분 다 양극, 그 다음에 배터리, 뭐, 예를 들어 배터리 소재들 다 하고 있으니까. 근데 너무 이렇게 싸 보이는 거야. 싸 보이니까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이제 동박도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동박을 들고 있는 뭐 롯데 지주도 제가 볼 때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동박 기업들, 왜냐하면 이제 뭐 SKC의 또 주가 예를 들면 실적 발표가 나오면 또 동박에 대한 이야기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돌아가서 이야기 드리면은 이렇게 저평가된 전기차 소재주에 대한 것도 오프닝과 맞물려 있으니까 본업에서도 돈을 잘 벌고 이제 돈을 잘 벌 것이고 소재도 돈을 잘 벌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빠르게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지금 3조 정도 있는데 6조까지 갔던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동박도 계속 이렇게 보시면은 주가가 테슬라처럼 주가 빠졌다가 이렇게 밸류에이션 차를 메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6조까지 갔던 이유를 한번 찾아볼 것 같아요, 시장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동박 기업도 소위된 동박 기업도 제가 볼 때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일진때와는 다른 것 같아요, 롯데가. 왜냐하면 롯데가 전기차 소재 쪽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일진때는 이렇게 투자가 좀 소극적이었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3조 이상씩 동박을 키우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1조지만 한 3조 이상까지 가는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모습을 보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시장에서 보는 수익 추정치도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작년에 7,300억대에서 꾸준히 올라가는 걸 보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평가된 전기차 소재 아니면 모기업 자회사도 지금 이제 분출되고 있으니까 이걸 평가받고 있으니까 그런 기업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자, 동박 기업인데 저평가된 소재 기업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강혜경 고문님. 자, 미국 백악관 행정명령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전기차 이외에도 바이오차를 성장시키는 전략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석유차 시대에서 테슬라가 탄생했죠. 이 전기차가 나왔는데요. 이미 미래에 있어서는 이 전기뿐만이 아니라 수소, 그다음 바이오차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산이 되고 이제 커질 건데요.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당장 지난달에 미국에서 이 바이오 행정명령에서 이 바이오차에 대한 목표 수치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내에 이 바이오차 이 혼합을 하는 거죠.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 근데 미국은 이제 바이오 에탄올 그 비중이 높으니까요. 근데 여기에 대한 거를 50%까지 올리겠다라는 목표를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일단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 생각하는 이 바이오차라고 하는 거, 바이오 에탄올 가지고 이제 구동이 되는 겁니다. 이 바이오 에탄올은 미국은 옥수수를 재배하는 지대가 굉장히 넓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곡물을 에너지까지 쓸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바이오 행정명령이 왜 관여가 됐냐면 이 기술이 이제는 이 곡물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바이오 에탄올을 만드는 그 기술의 과정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곡물, 옥수수를 뭐 사탕수수, 브라질은 사탕수수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많이 생산해서 하는 것. 그런데 인구 이제 전 세계 인구가 아직 식량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여기엔 좀 저항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바이오 기술을 통해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또 비식량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기술의 진보상에 있어서 그런 뭐 폐목재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물 속에 사는 미생물을 활용해서 바이오 에탄올을 만든다든가 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어서는 이러한 이제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바이오 에탄올 생산, 그다음에 이 목표치, 일단 배터리로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연료들이 있죠. 뭐 선박이나 뭐 항공 같은 경우는 당장은 이런 바이오 차, 바이오 연료를 가지고 구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미국은 특히 바이오 에탄올에 대한 게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더 좀 주의 깊게 바라볼 거는 무엇이 있는가라면 저는 이제 바이오 관점에서 보면 일단은 바이오 에탄올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기업에 관심을 갖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발효나 이제 이 미생물에 관한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참고할 수 있고요. 초기에서는 이제 이 곡물을 폭발적으로 더 많이 늘려야 되기 때문에 유전자 편집 기술 이런 유전자 조작에 그 유전자를 이제 활용할 줄 아는 그런 기업들이 이런 곡물 생산량이 양을 많이 증가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관심을 갖고 투자에 있어서 보는 것도 좋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미국의 행정명령 중에서 바이오 차량.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 바이오 기술로 바이오 에탄올을 만들어서 차량을 구동시키는 뭐 그런 계획인 거겠죠.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 우리 기업 중에서는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유전자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